7일차 출석해서 별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오목을 뒀는데 너무 쉽게 한 판을 져서 장기로 만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수니까 마가 나가서 포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스톡피쉬가 많이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있죠, 요즘에. 스톡피쉬라면 과연 어떻게 장기를 둘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더 볼게요. 궁을 오른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번 판에. 오른쪽으로 내려서, 아니, 왼쪽이 더 낫나? 그러면 먼저 먹고요. 그냥 먹습니다, 저는. 그냥. 웅숱하진 않았으니까. 저를 피하거나 그랬을 텐데, 안 먹었으니까 그냥. 먹고 갑시다. 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마가 나가면 되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 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졸이 걸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마가 뛰어나가면은 졸을 잡으면서 장군을 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졸을 피한 국면이고. 그러면 또 먹죠, 제가. 피하면 또 먹으면서 장군 치죠. 이제는 이렇게 가네요. 자, 장군을 치면서 차를 잡을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상을 잡으면은, 제가 이 상을 잡으면 차가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는 건데, 장군 칠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차를 죽이면서까지 해야 될지 하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일단은 먹겠습니다. 스톡피쉬라면 과연 어떻게 뒀을까? 라는 게 스톡피쉬라면 여기서 포를 넘겼을까요? 넘겼겠죠? 아닌가? 다른 수가 있었을까? 모르겠네. 마가 들어오면서 장군을 치겠다 라는 겁니다. 포를 넘겨서 포로 넘겨서 장군을 치겠다. 자, 포가 넘어왔고요. 그래서 포를 넘겨서 차를 쫓을 수도 있죠, 지금. 지금 포를 넘겨서 차를 쫓을 수도 있는데 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저의 선택은 마가 진출하고 그리고 가도록 할게요. 원래는 포를 넘겨서 차를 잡는 수도 있는데, 일단 차는 조금 나중에 한번 보고요. 먼저 마가 나가서 차의 길을, 자, 차대를 하러 왔죠. 지금 차대를 하러 왔어요. 차대를 하러 온 공연이고,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차를 먹으면 지금 양빵으로 다 걸릴 수가 있죠. 차를 먹히면 양빵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차대를 할 것인지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포를 넘겨서 차를 달라고 할수 있는데, 선수로.
그건 안 될 것 같고. 찾기를 열어서 차가 나서 정군 치는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땡기면 포로 먹죠. 포로 지금 먹을 수 있죠. 올리면 차로 먹나요? 차로 먹겠네. 아니면 마가 뛰어나가는 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먹으면 마가 뛰어가면서 선수로 간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조를 줄 수밖에 없나요 지금? 조를 더 줘야 될까? 일단은 이 조를 하나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를 주고 장기 두겠습니다. 조를 주겠습니다. 조를 두고 갈게요. 차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똑같나 지금 이렇게 해도. 피하면 밑에 와서 차대를 하나요? 일단은 차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를 하나만 주고 갈게요. 지금 차가 나온 국면이고요. 마가 뛰어나와 있습니다. 장군이 선이죠 지금. 자, 역을 막은 상태고 역을 막았다. 스톱핏이라면은 할까요? 선장이죠. 장을 먼저 불러야죠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궁이 내려간 상태고. 졸 땡기고 갑시다. 마가 나와서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포를 한번 달라 하면은 마가 있어서 되진 않겠네. 자, 일단 누르고 갑시다. 상을 달라고 하고 가도록 할게요. 마가 나온 국면이고요.
좀 어렵네. 음악이 나왔죠. 음악이 나와서 어렵긴 하네요, 지금. 참. 어렵네요. 네,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빨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스톡피쉬라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지금 상대가 상을 피할지 말을 잡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차로 먹겠죠. 아니면 졸로 먹든지 둘 중 하나 할 텐데, 아니면은 강수로 졸을 먹을 수 있어요, 포가. 근데 그렇게 강수까지는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포가 넘지 못하도록 지금 미리 선빵을 친 거죠. 포가 넘지 못하도록. 먹겠네. 땡기면 안 되고. 차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먹겠죠. 차대죠. 이렇게 되면 차대. 이렇게 되면 차대인데, 차대가 이루어진 거고. 조를 땡기는 게 더 좋을지, 땡기면은 100% 먹을 거란 말이죠. 상이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상이 나오겠네요, 저러면. 상을 먹지 않고, 상을 먹지 않았어요? 상을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강수를 둬야 되는데, 오른쪽 말을 포로 치는 수를 먼저 둬야 될 것 같아요. 차로 벽을 막고 치겠습니다, 그냥. 자, 포가 넘어갔고요. 먹으면 먹고, 먹힌다. 포를 지금 넘기려고 하는 건데, 포를 넘기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먹으면 이게 선수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선수 붙어서 때리고 가는 게 선수인 것 같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아니, 스톡피시라면 어떻게 뒀을까? 제가 수 읽기는 그렇게 깊게 하지 못하니까 깊어봐야 3수밖에 안 되는데. 10초 남았습니다. 잘 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상대분이 어떻게 둘지?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먹는다. 그럼 제가 이걸 못 먹죠. 이렇게.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먹으면 바로 이게 넘어오니까 전구. 이렇게 전구 되죠. 이렇게. 이렇게 전구 치죠. 이렇게 전구. 그럼 피할 때, 아, 이렇게 전구 붙이는구나. 이게 상장이네, 상장. 아, 상길이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이걸로 이거 먹으면, 제가 이걸 못 먹어요, 이렇게. 못 먹지. 먹는 순간, 포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차로, 뭐, 이렇게 전구 치나? 그럼 피할 때 상이 이렇게 나갈 수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먹고 이렇게 되면 어렵죠.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건 안 될 것 같고 궁을 먼저 틀어야 되겠죠. 궁을 먼저 틀고 이게 지금 또 이것도 선수 잡히고 어렵죠. 이렇게 되면 포가 상이 나와야 되고 포가 걸렸으니까 포가 뭐 이렇게 넘어오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입궁이죠. 못 먹죠. 이거를 지금 못 먹죠. 전구 치면은 외통. 이렇게 되면 외통으로 제가 이긴 겁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수는 이게 치는 것 같아요. 치면은 못 먹으니까 제가 못 먹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은 이렇게 먹죠. 그러니까 안 되죠. 되죠, 이렇게 먹으면 차로 먹으면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 차가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피하면서 전구 치든지 뭐 포로 전구를 치든지 이런 수가 남아 있죠. 근데 이렇게 돼도 이렇게 전구 치면 넘기고 여기밖에 안 되네. 지금 다른 수가 있나? 꼭 굳이 이거를 안 먹고도 이렇게 먹는 수는 안 되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고 장군을 칠 거고 넘기면 바로 이렇게 먹는 수가 가장 좋긴 하네요. 보니까 근데 이 차가 이탈하는 순간 양방으로 먹히니까 이탈은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그쵸. 상태에서 조를 올릴 수도 없어요. 이렇게 전구 치면은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가야 된다는 소린데 이 마가 뜨는 것도 마가 뜨는 맛이 있긴 하지만 마가 이렇게 뜨면은 마가 떠야 되겠네요. 못 먹으니까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가니까 마가 뜨지 못하겠네. 마가 떠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맞겠죠. 뭐 역을 막 그러면 이걸 쫓나요? 쫓을 수가 있긴 하네. 아, 못 가는군요. 가면 산길이니까. 마가 나가는 게 선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말을 쫓아가든지 이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럼 포가 이제 갈 데가 없죠. 포가. 포가 죽어야 되겠죠. 그치. 갈 데가 없는 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